로봇까지 지적을 해요. 후투를 걸어서 죽는 줄 알았는데. 아니, 근데 정국은 호스에 눌려가지고 또 꼼꼼 못한 사람 맞죠? 야, 그 와중에 영희씨 대단하죠? 나는 진짜... 영희씨! 영희씨! 커피 마시고 싶지 않아? 영희씨! 팔아야 되니까요. 역시 장백기가 잘하구만. 나는 김석호 빼곤 안영희. 안영희 역시 대단하대. 마부장들이면 큰일 날 소리 하시네. 그래봤죠, 여자. 난 그 한성열 그 친구가 배포가 좀 있어 보이는 게 마음에 든다. 안영희 그 친구 말이야. 어? 웬만한 대리급 사원 이상이던데. 장그레 씨 페이퍼랑 PT 내용 다 좋았는데 아쉬워요. 아까 귀에 좋았는데. 딱 거기까지인 거지. 이만큼 온 것도 기적이에요. 뭐 다행히 주제를 알아서 헛물 켜지 않은 거 하나는 마음에 들었는데.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? 그러지 마세요. 상대도 상대지만 본인이 다쳐요. 아, 무슨 그 실없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? 과거가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을 때도 많거든요. 과장님 보면 좀 그래요. 아, 이 사람이 아주 큰일 날 사람이네. 아니 그 뭐 유부남을 왜 봐? 유부녀가? 응? 뭐 나보다 진급 빠르다고 뭐 나 쉽게 보는 거야 뭐야? 도끼병은 여전하시네요. 아 장그레 씨 잘했어요? 잘하게는 무슨 맹진사댁 맹수박내 맹돌이 같다. 역시 안영이가 물건이야. 아, 과장님. 됐고요. 이진호학 다녀올게요. 그래. 안 되면 다리라도 걸어. 자빠지는 거 보는 쾌감이라도 있으니까. 네? 2차 PT 면접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미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개별 PT 과제는 조별 과제 파트너에게 물건을 판다면 과연 어떤 물품이고 그 2차 PT 재밌겠네. 장래 씨. 타당한 이유 없이 거절할 경우 감점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제가 홍콩 여행가서 600불에 성취감입니다. 300. 50불에 팔겠습니다. 사지 않겠습니다. 에헤, 무작정처럼 안 되지. 이 벨트로 말하자면 외국 명품을 제대로 카피한 명품 우리나라 되게 좋아하시잖아요. 아까 지갑부터 사야겠다고. 전 우리나라 기업의 품질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외국 명품을 좋아하는 건 장기석 씨죠. 지난번에 명품 중고샵에서 구두 싸게 샀다고 저한테 몇 번이나 자랑하지 않았습니까? 조자랑이 성인이야. 아, 그 중고를 살리면 그것도 자원의 재발견입니다. 무슨 소리죠 이게?